오늘 드릴 선물은요 바로 요 아이예요. 제가 입고 있는 요 상큼한 니트를 드릴 건데요. 누굴 드릴 거냐면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누르시고 이 영상에 댓글을 달아주세요. 댓글 달아주실 때 원하시는 컬러를 꼭 달아주세요. 저희가 당첨되신 분께 그 원하시는 컬러를 드릴 거니까 꼭 달아주시길 바랍니다. 많은 응모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예. 예. 김PD 오늘 또 원조 APM에 오셨어요. 여기 바로 원조집, 원조집, 원조 네. 맛집 아니겠어? 네. 뭘 사러 왔을까? 뭘 사러 왔을 것 같아, 김PD? 뭘 사든 중요하지 않아요. 더 이상 안 샀으면 좋겠어. 너무 많이 사니까. 나도 그래. 하지만 어쩔 수 없어, 이 무료물. 여기서라도 채워야겠어. 네, 그러면 같이 보러 갈까요? 같이 갈까요? 볼까? 예. 여러분, 같이 봅시다. 오. 여기요, 여기, 김PD. 어때? 여성여성한데요? 러블리하고 그러니까 귀염귀염하고 여성여성하지. 네. 네. 나의 오늘 사심 쇼핑의 목적은 신년 며느리 룩. 며느리 룩이요? 아니 시댁엔 가야 되잖아. 아무리 코로나 와중이지만 그래도 신정이든 부정이든 한 번은 가야 된다 여러분. 시댁 갈 때 이런 캄캄 원피스 입고 가는 며느리 룩의 포인트는 조신해 보여야 된다 여러분. 제가 미니스커트나 훅파인 호피티를 입고 가면 어머님이 깜짝 놀라십니다. 하지만 어머님한테 보여드리지, 어머님 전 대충 입지 않아요. 어머님의 기를 살려드려야 돼. 이렇게 입고 가면 어머님이 며느라기 저옷 어디서 났지? 아니 약간 우리 며느라기 참하고 오늘 너무 예쁘고 아유 곱다. 근데 저는 못 붙이겠구나 약간 이런 느낌. 이런 느낌 줘야 돼. 요거야 요거. 난 이미 진작에 샀어. 귀여워요. 나 시댁 가려고 이미 하나 샀어. 그럼 오늘 머리 스타일도 그렇고 한 5살 어려 보여. 단아하지 않니? 30대 같아. 하지만 저는 안 붙인다는 거. 요게 소재가 너무 독특하더라고. 자 봅시다. 울, 아크릴, 알파카. 우리가 좋아하는 알파카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나일론과 약간의 스파. 알파카구나. 근데 이게 소재도 소재인데 이게 기법이 되게 특이한 거야. 안 보이실 수도 있지만 사실은 이게 겉과 안에가 달라요. 약간 안에가 이렇게 양털 같은 느낌? 뽀글뽀글한 느낌? 사실은 이게 겉입니다. 아 원래는? 네, 원래는 이게 겉이라서 약간 내 노랑으로 보여줄게. 보여? 이 뽀글뽀글한 거? 그렇지, 원래는 보통 니트 이렇지. 네, 부클이라고 하는데 부클실은 이렇게 짜져서 이게 겉으로 나온다. 하지만 이 아이는 신박하게 뒤집었습니다. 이게 안으로 가게 한 다음에 여기를 풍성해 보이게 이렇게 빗으로 빗어준 거예요. 브러쉬. 아, 뒤집으면 좀 풍성해 보이는 거예요? 아니지. 뒤집은 다음에 브러쉬. 개빗으로 개의 머리 빗듯이 빗어줘야 돼. 오케이, 하나하나. 오케이. 한마디로 정성이 많이 들어간 옷이다. 단추도 귀여워요. 그치, 단추. 그치. 블링블링하게. 금단추. 누나 좋아하는 금단추. 시댁에 이 정도는 입고 가야. 우리 며느리 예쁘죠? 큰어머니? 약간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 기장이. 저한테 딱 적당해요. 요거는 데님이랑 입는 것도 너무 예쁠 것 같아요. 요게 마침 데님이 있네, 여러분. 어때? 예쁘지? 이렇게 데님 갖다 대도. 요렇게 입어도 되는데, 저는 시댁에 갈 거니까 원피스랑 한번 입어보았어요. 원피스랑도. 그리고 이게 라운드라서 너무 좋았던 게, 저는 지금 안에 입은 게 뭐 카라가 없는 디자인인데, 사실은 이 라운드는 카라가 있는 블라우스나 알지? 내가 좋아하는 프릴이 왕만한 거나 안 그러면 그냥 셔츠 카라나 아니면 목폴라 이렇게 넥이 있는 아이랑 입으시면 후드티는. 훨씬 더 예뻐요. 후드티는 별로야? 후드티는 기본적으로 두껍습니다 여러분. 내 팔은 거의 김민이다. 이러면은 후드티 입고 이거 입으실 수 있을 텐데 후드티는 비추. 보통은 너무 덥고 활동하기 불편하실 거예요. 오케이 오케이. 겨울에 여러분 자 봄 가을에 입던 이렇게 티 한 장 입고 나가시면 그렇게 초라해 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요럴 때 어떻게 하냐, 먼저 걸쳐요? 걸쳐. 걸치실 때는 여러분 너무 얇은 걸 걸치시면 도찐 개찐입니다. 이렇게 좀 볼륨감이 있는 걸로 걸쳐 주셔야 좀 분해가 나고 아 저 사람이 좀 좀 여유가 있구나 요 느낌. 요거 여유 있고 좀 위켄드로 자기를 좀 돌보는 느낌. 자 근데 이걸 빼. 그냥 이거에 청바지야. 쟤 오늘 알바 갈 건가? 그렇지, 이런 느낌. 마린룩. 알바 갈 건가? 바닥 닦아야 될 것 같아. 단가라 티 입고 알바 갈 건가? 이런 느낌. 오케이 오케이. 파란색이 벽에 떡하고 걸려있네요. 이게 약간 스머프 색깔이네. 랄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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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랄
자, 이렇게 컬러는 총색 컬러. 저는 사실 제가 가지고 있는 원피스가 화이트여서 이걸 생각해서 노랑을 구입을 했는데 여러분들은 뭐 블루도 괜찮을 것 같고 아이가 활용도는 가장 많을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개취에 따라서 색상을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여러분 평소에도 입고 시댁 갈 때 조신하게도 입고 하실 거다 하시면은 저는 요 컬러 가디건 완전 강추합니다. 어머님 곧 인사드리러 갈게요. 두 번째는 뭐 보여주시나요? 뭐 보여줄 거냐면 네. 난 요즘 너무 사고 싶은 거 있었는데 찾았어요 이 집에서. 짜잔! 노르딕 니트. 노르딕 니트요? 요렇게 생긴 거 있잖아. 스키장 느낌 나는 거. 약간 스키장 느낌 나지? 너 스키 타고 싶지? 어? 딱 보니까 어때? 눈썰매장 뭐 이런 거 생각 안 나? 눈썰매장, 스키장, 보드 아니야? 아니야? 전혀. 약간 겨울 그런 그렇지 그렇지. 느낌이 누가 봐도 겨울이잖아. 여러분 이건 대신 단점이 있어요. 봄에 입으시면 안 돼요. 왜요? 겨울에만 입어야 돼. 누가 봐도 겨울이잖아. 겨울 아이잖아. 뭐 약간 스코틀랜드의 감성이 느껴지지 않니? 스코틀랜드. 내가 가본 적은 없는데. 내가 요즘에 개인적으로 스키장을 다니잖아. 그러니까 왠지 노르딕 이게 딱 입고 싶더라고. 하얀 설원에서 요 패턴을 입고 사진을 찍으시잖아요. 해외 여행 가신 것 같은 느낌이 난다. 진짜로. 맞아요? 갖다 붙이는 거 아니에요? 진짜. 찍어봐. 네가 찍어봐 이렇게. 계절감이 굉장히 많이 느껴지는 패턴이에요. 이 노르딕 패턴이. 그래서 왠지 뒤에 크리스마스 출이 있어야 될 것 같고 그렇지. 앞에 풀이 있어야 될 것 같고 스코틀랜드의 겨울 감성. 아이슬란드. 그렇지 그렇지. 오로라를 봐야 될 것 같고. 그렇지. 요게 소재가 그냥 일반 소재였으면 밋밋했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보여? 요게 네이비 컬러는 되게 잘 보여요. 요 패턴 들어가 있는 데가 포슬포슬하잖아. 뭐가 잔털이 엄청 많네. 앙고라. 앙고라가 들어가서 이렇게 포인트가 더 살아나니까 더 따뜻해 보이는 느낌이 있는 것 같아. 하나도 안 추울 것 같은 그런 느낌? 근데 얘는 360도 다 있어요. 이렇게. 이제 귀마개 하시고 목도리 칭칭 감으시고 뭐 부츠 신으시고 이러면 진짜 겨울 감성. 요렇게 색 컬러. 요렇게 색 컬러. 나의 개치는 아이보리. 아이보리. 아니면 아예 네이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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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거는 무슨 색이에요? 근데 이거 약간 렘. 뭐야 누란 거야? 말씀 똑같아. 버터 컬러. 버터 컬러? 버터 컬러. 버터 컬러인데 약간 채도가 오히려 얼굴이 좀 어두우신 분들은 요 톤도 괜찮아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톤을 별로 좋아하진 않고 두 가지 컬러가 더 예쁘니까 저는 요렇게만 사는 걸로. 전 요런 느낌 강추. 여기에 방울 모자. 노르웨이 감성인데 반바지 맞아요? 맞아요? 맞나요? 맞아, 이씨. 아, 골덴이구나. 골덴이야. 그리고 우리에겐 부츠가 있습니다, 여러분. 부츠. 올해 유행보다 부츠. 부츠. 따뜻하게 보온양말 많이 신으시고 털모자. 이게 털모자. 요거는 사장님이 입고 계세요. 아름다운 사장님이. 사장님이시구나. 굉장히 어려 보이지만 드실 대로 드셨어요, 이분도. 오케이, 오케이. 요렇게 청바지랑 그냥 평상시에 데일리 룩으로 이렇게 입으시고 그냥 백 같은 거, 브라운 컬러 백 같은 거 매주시면 데일리로 입으시기에 되게 예쁠 것 같아요. 솜털 어그까지. 그렇지, 그렇지. 우리에겐 어그가 있습니다, 여러분. 반바지에 어그. 반바지 어그 신으면 됩니다, 여러분. 오케이, 오케이. 저 이 컬러 좋아해요. 그거 대게 먹으러 가면 마지막에 밥 비벼주면 이 색깔이거든요. 뭔지 알죠? 그 이 컬러. 좋아해요. 부정할 수 없다. 근데 맞다 맞다. 약간 그 연한 컬러. 요거는 난 브라운 계열 하이가 있었으면 좋겠어. 이따 야 이 집 따뜻해. 다 있다야. 있으시네. 이거 약간 오피스 룩으로도 많이 입을 것 같은 그냥 기본 H라인 브라운 스커트거든요. 어때? 괜찮아. 이뻐요. 예쁘지? 네. 단정하지? 네. 단정한데 포인트 있지? 이렇게 입고 가서 부장님한테 메리 크리스마스 이러는 거지. 과장님 메리 크리스마스. 일찍 집에 보내주고. 여러분 추운 연말에 세련된 노르웨이 감성을 한번 느껴보실 분들 요 노르딕 니트 강추합니다.